박사학사를 마치시고 포항진흥로봇연구소에서 재직하셨고 또 신대의 CTO로 변형경 기술자가 2013년에 뉴로맥을 창업하셔서 현재 CEO로 있습니다. 그 아무래도 이제 기업에서 좋고 우리나라 극동로 기술을 발표하는 회사의 CEO로서 로봇 기술의 실제적 경영에 대해서 들려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박 대표님 감상하고 싶을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시 이제 저희들이 타겟이라는 회사는 그 두 가지, 그러니까 두 군데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이제 유니버셜로고, 그리고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고 알려지는 독일 푸카의 이바라고 하는 로봇입니다. 이 로봇들이 다른 상업 로봇들에 비해서 가장 큰
그런 이제 눈에 띄는 차이점은 우리가 로봇을 프로그래밍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교실 기능이고요. 충돌을 감지해서 안전하게 하는 안전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에서 보시면 덴마크의 유니버셜 로봇들에 비해서 쿠카의 어떤 그 이바가 뭐 교시라든지 감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좀 더 나아가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을 선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가격을 보시면 뭐 3만 불 대 한 7만 불 정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국내 협동 로봇을 도입하고 됐을 때 이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기술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뉴로메카는 이바를 벤치마킹해서 이 어떤 비용을 낮추기 위하고 어떤 기술 차별성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바가 가지고 있는 관절 토크 센서를 제일 없애고요. 저 하드웨어 지금 티치 패턴도 없애버리고 뭐 이 다양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같은 것도 아예 뭐 우리가 없애서 비용을 낮추고요. 유지 보수나 자동화 SI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하고 좀 기술적으로 더 진보된 성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바가 채용하고 있는 컴플라이언 제어를 넘어서는 피전스 제어라든지 뭐 다양한 충돌 감지하기 위해서 센스를 없애는 이런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저희는 이제 이바를 능가하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유아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특히 이제 교시나 감지나 안전 기능들에서 뉴로메카가 월등히 좀 앞선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부분들의 핵심이 이제 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사실은 이제 로봇 제어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많이 아시는 사람들 로봇은 위치 제어 기반을 움직인다고 하고요. 위치 제어 기반이 왜 협동 로봇에 적합하지 않냐 하면 제가 쉽게 설명드릴 때 제가 로봇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치 제어를 하고 있는 로봇은요 사람으로 치면 이 사람의 팔을 로봇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힘을 꽉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힘을 꽉 주고 있으니까 우리는 뭐 밀거나 뭐 어떤 짓을 하더라도 이 로봇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움직일 때는 힘을 꽉 주고 움직이다 보니까 충돌을 하더라도 충돌의 어떤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을 가지고 협동 로봇을 만들기 굉장히 힘든데 왜 이렇게 상공 로봇을 위치제어를 많이 쓰느냐면 제어하는 것이 굉장히 쉽습니다. 모든 제어 문제를 이제 모터 서버 드라이브라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힘을 꽉 주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일들은 잘하는데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좀 힘들거든요. 그런데 아주 이제 간단한 알고리즘이지만 전류 제어 기반을 하게 되면 이거 제가 예전에 했던 영상을 찾았는데요. 이 전류 제어를 하고 있는 팔은 어떤 상태냐면요. 사람이 딱 필요한 정도의 힘만 딱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힘에다가 명치 힘을 하면 팔이 다 밀리죠. 움직일 때도 우리가 딱 그만큼의 힘만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충돌을 하더라도 자기가 멈춥니다. 이런 이제 기능이 저는 협동 로봇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사실은 제일 정확한 그 알고리즘의 내용은 알지는 못하지만 유니버셜 로봇의 UR 같은 경우는 위치 제어 기반에 우리가 어드미턴 제어라고 부르는데 이것들을 차용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니버셜은 우리는 전류 제어 기반을 가야겠다. 그런데 전류 제어 기반의 토크 제어가 힘든 이유는 이 시스템에 들어오는 모든 언설턴티라든지 디스터버스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굉장히 힘들고요. 또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연구실 레벨에서는 저는 전류 제어 제어를 많이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류 제어가 되는 로봇을 양산을 하고 가다 보면 시스템마다 각각 차이가 나는 어떤 불확실한 언서턴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어떻게 핸들링해서 양산할 수 없거든요.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게 굉장히 핵심이고요. 그래서 뉴로메카는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 많이 해결했어요. 그런데 이 위치 제어 기반에서 협동 로봇을 구현하려고 할 때 초창기에는 어드미턴스 제어라고 하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썼습니다. 즉, 우리는 힘을 맞추고 있지만요, 사람이 힘을 주면, 그 힘을 센스로 측정을 해서 힘이 그 힘이 주어지는 방향으로 위치 연결을 이제 업데이트하고 아주 단순한 어드밴턴스 제어 같은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이거든요. 지금 이게 이제 그 슬로우 비디오가 아니고 실제로 이제 어드밴턴스 제어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니까 힘듭니다. 근데 반면에 전류 제어 기반의 더 힘든 제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굉장히 이 반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월등히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서 이제 협동 로봇의 어떤 큰 이제 그림이 그리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메카에서 이런 것들을 구현하면서 어떤 기술을 쓰고 있는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유로메카에서 뭐 흥미라고 부르는데요. 모든 작품 로봇은 하나는 로봇이다 보니까 이 로봇을
기존 인버스 다이나믹 컨트롤은 우리가 패시비티가 인듀스된 어떤 그런 인버스 다이나믹을 해서 너 두 가지를 가지고 제일 처음에 할 거거든. 그러면은 전체 시스템은 언서턴티나 디스터번스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리가 원하는 어떤 성능이나 안정성을 발휘할 수가 없는데, 협동 로봇의 얘기가 매력이 이렇게 들어올 때 저희들이 원하는 비행들은 이제 이 매력을 미적시키는 게 아니라 수용해서 이제 임피던스 어떤 비행들을 갖도록 만들고 싶거든요. 이런 경우에 저게 들어오는 외부 외력 토크를 우리가 만약에 토크 센서가 있다라고 하면요, 이 토크 센서 정보를 가지고 몸의 목적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외력으로만 들어오는 토크를 구별해내기 위해서 몸의 목적이라는 걸 이용을 합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외력을 추적한 다음에 얘를 우리들이 제거해버리고자 하는 외관에서 빼서 얘들이 이제 감소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전체적인 시스템인데요. 뉴로메카는 여기서 관절 토크 센서를 없앱니다. 관절 토크 센서가 없는 대신에 뉴로메카는 HPT기반의 이중 몸의 목적을 하는 컨셉을 도입을 해서 센서가 없이 외력을 추종해서 임피던스 비행기를 구현해내는 이런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뉴로메카의 그 내부적으로 구현되어 있는 제어 시스템 아키텍처는 본편과 굉장히 복잡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봐서 사실은 약으로 HPT 제어기나 리그룹 임피던스 이런 것들이 실제 상용품에 쓰고 있는지를 잘 모르시거든요. 실제로 지금 이 협동 로봇 뭐 비단 아마 뉴로메카뿐만 아니라 국내 레인보 로보틱스나 뭐 두산 이런 데서도 아마 굉장히 어드밴스된 제어 알고리즘을 쓰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뉴로메카는 이런 이제 다양한 것들을 이제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보시면 좀 이제 이 HPT 제어기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으시지만 사실은 HPT 제어기를 구현하기 위해서 아까 뉴로메카 하는 것 패시비티 기반의 인버스 다이나믹 제어기를 쓰고요. 거기에서 유도되는 확장된 외란을 감쇄시키기 위해서 나는 이제 HPT 옵티마 컨트롤을 설계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HPT 문제를 풀어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다차원의 비선형 커플된 편의문 방정식 그 시스템을 우리가 해석적으로 풀어서 디퍼렌셜 리카티 이케이션을 만들어내고요. 이것들을 에너메틱하게 크로스폼으로 제가 솔루션을 풀어내어서 궁극적으로 나오는 비선형 HPT 옵티멀 컨트롤은 아래쪽에 보이실 것 같이 굉장히 심플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들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비선형 HPT 최적 제어기와 수동성이 보장되는 마찰력 보상기 그리고 모멘텀 파티클을 통해서 전체 이제 어떤 협동으로 성능을 내려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약간 좀 이제 저희들이 이루는 핵심 기술은 센서 없이 우리가 이제 외력 부분만을 정확하게 추출해 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시스템에는 모델 언서턴티도 제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외란이고 외력도 외란이고 굉장히 외란이 많은 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 정말로 들어오는 이 관절 토크만 최대한 근사하게 추출해 낼 것이냐는 게 힘들거든요. 이 부분을 위해서 뉴로메카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중룩 관측이라고 부르는데요. 기본적으로 HPT 제어기가 모델 언서턴티를 제어시키고 나머지 남은 부분들에서 마찰력을 보상을 하고 외력을 몸의 목적으로 해서 추정을 하고요. 그렇게 그 중간 과정에서 추정이 된 외란을 다시 피드백을 시켜서 시스템 안정성을 높이고 외력만 정확히 추출하는 이런 기법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센서 없이 우리가 이제 외력을 추정하는 것은 이런 어떤 알제브라이크한 방법으로는 굉장히 힘들고요. 이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옵저버를 이용을 하는데요. 이 옵저버 자체는 이미 이제 오래전부터 이런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델 언서턴티가 있을 때 굉장히 이제 마찰력이 있을 때 이걸 정확히 힘든데, 이 부분을 뉴로메카는
전에 말로 지금 개발했대요. 특히 모멘 옵저베이브 시즌에서 호율 매트릭스의 엑스플리시한 캐릭터가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들은 연산이라든지 양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뉴로메카는 HBM의 최적 제어기관 모델을 쓰는 좀 없애주고 아까 마찰력을 보상을 해내서 외형을 좀 최대한 자축을 해내는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들이 이제 그 이 외형을 센서 없이 정확히 좀 뭐 추정을 해내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또 하나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은 마찰력을 보상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마찰력이 휴민오브 인터랙션이라든지 협동오브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제어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뉴로메카는 이 마찰력 보상을 직접 교시와 제어를 할 때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적용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마찰력을 어떤 식으로 보상하더라도 시스템의 패시비티를 이렇게 흐트러뜨리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그래서 그러한 그런 패시비티가 보장이 되는 마찰력 모델을 루거 모델에 기반을 조금 더 개선해서 만들었고요. 특히 또 실제로 마찰력 보상을 해보시면 이 하모닉 드라이브에 대한 온도라든지 하중에 따라서 마찰력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일일이 좀 이렇게 나누어서 아이디를 통해서 마찰력을 보상하는 기법을 개발을 했습니다. 실제 보시면 당연히 제어 성능은 좋아 줄 테고요. 지금 저 12kg짜리 하중에 인디 12를 보시면 마찰 보상을 하기 전에는 직접 교실을 하기가 그렇게 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마찰력 보상을 통해서 센서 없더라도 굉장히 유능하실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충돌 감지가 문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형을 추정할 때 마찰력과 외형을 구분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마찰력이 보상이 안 되면 사실 이제 보시면 실제 충돌이 아닌데 충돌이라고 감지해서 멈춥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이 마찰력을 보상을 하게 되면 이제 마찰력에 의한 영향들은 제거되어서 실제 충돌만 예민하게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실제 이 마찰력 보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 관절 통로 센스를 이용을 하게 되면 마찰력을 보상하는 모멘 옵저버가 있거든요. 굉장히 잘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쓰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없어져도 됩니다만 뉴로메카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측면 때문에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사항은 실제 이 마찰력이 시스템마다 다 다릅니다. 양산 과정에서 이 시스템마다 다 다른 마찰력을 어떤 식으로 아이디한 것인가 중요한데요. 뉴로메카는 이제 이 협동 로봇 그 제조 과정에서 48시간 에이징 과정이거든요. 에이징 과정을 반복하면서 마찰력의 인수들을 추출해야 되는 그런 알고리즘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마찰력을 추정하고 마찰력을 추정하고 시스템에 적용하는 이런 기능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우리들이 쓰고 있는 그 제어 알고리즘의 HTTP 제어라든지 센서 없이 외력을 추적한다든지 마찰력을 보상하는 기존의 이제 이 제어, 특히 로봇 제어에서 많이 쓰고 있는 어떤 좀 어드밴스 컨트롤 이론들을 지금 쓰고 있는 것들에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제부터 그러면 뉴로메카스 봤을 때 협동 로봇의 기술이 어디로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제어 측면이나 이점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협동 로봇의 핵심 기술은 저희들은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교시. 우리가 어떻게 HR을 통해서 로봇의 원하는 운동을 쉽게 알려줄 것인가. 아까 보셨지만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했잖아요. 그 관절의 경로점들만 우리가 지시를 하고 나머지 이렇게 인터폴레이션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되거든요. 근데 이런 방식들이 조금 이제 비효율적이고 사실은 예를 들면 모바일 로봇에 협동 로봇이 붙어있는 모바일 매니플랜트에 우리가 그러면 경로 교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면 굉장히 이런 방식으로 좀 비효율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로봇을 쉽게 우리가 원하는 의도대로 교실을 할 것인가 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안전 기술입니다. 이게
궁극적으로 저는 협동 로봇이 지금 사극이나 서비스 쪽을 넘어서 아마 일반적인 가사 매니큐레이터도 갈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사 작업으로 갔을 때는 정말 극도로 안전하지 않고 사실 못 쓰거든요. 로봇.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협동 로봇에서 우리들이 그 정의되어 있는 것들 안전 기능들로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개선할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협동 로봇이 결국에는 뭐 다양한 계층에서 다양한 사람이 쉽게 쓸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만 쓰려고 하면 이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솔루션화하고 어떤 식으로 플랫폼화할 것인지에 대한 확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세 가지를 뉴로메카에서는 기술로 보고 있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는 이제 1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3세대 정도가 이제 일반 이제 도메스틱에 들어가는 그런 로봇에서 하고 있고요. 현재 1세대는 충돌 방지는 무슨 물리적으로 충돌을 해야 합니다. 충돌을 하면 그 충돌 역을 어떤 방식으로 감지를 해서 그리고 이게 충돌인지 아닌지는 어떤 임계치를 두고 딱 판단하는 거야. 충돌이다 멈추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근데 저는 이게 2세대로 갔을 때는 충돌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돌을 미리 예측을 하고 그리고 충돌 위험도에 따라서 충돌의 그 로봇의 경로를 실시간으로 변경해서 결코 충돌하지 않는 극단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극단적으로 안전한 부위에 충돌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나와야만 저는 이게 일반 가사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요. 교실 같은 경우도 현재는 주로 우리가 하는 것 같은 뭐, 그 경로들에 대한 그런 교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떤 우리가 이제 어떤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좀 직접적인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기술을 하는 데 반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저는 이런 게 좀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고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어떤 스킬,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어떤 방식으로 교시할 것인가 하는 이런 방식들이 좀 중요하고 그리고 교시를 하는 부분도 결국에는 직접 지정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더 다른 방식이 있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장 기술 쪽은 어떻게 보는가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제 그 교시 쪽에 보시면 크게 지금 세 단계로 저는 가고자 하고 첫 번째 1세대는 대부분 관절 교시입니다. 뭐냐면 관절의 위치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관절 공간에서 이렇게 움직여서 알리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작업 공간에서 교시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작업 공간에 축별로 이동한다든지, 그러니까 X방향으로 이동한다거나 Y방향, 계속 이렇게 작업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아니면 작업 공간에 놓인 대상물을 기준으로 어떤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요게 조금 더 넘어가면 기술을 알려주고 어떤 기술이 뭔지에 대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경로도 관절 공간을 경로하든지 아니면 작업의 위치를 이제 하는데 지금 한참 1.5세 정도의 협동으로 와 있고요. 좀 더 나가서는 우리가 옵티마한 트러젝토리를 자동적으로 생성하고 실시간으로 계절을 변경하는 이런 방식이 어떤 2세대 정도가 나와야 좀 더 원활한 그게 어떤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아마 우리들이 모르겠지만 뭐 런바이 데몬스트레이션과 같은 지금 움직이는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해서 이제 가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1세대, 1.5세대, 2세대를 조금 마루시게 설명하면요. 1세대는 그냥 이제 기존의 협동으로처럼 관절을 움직여서 관절 경험증을 알려줘. 1.5세대는요. 작업 공간에서 축별로 이동을 하거나 비전 센스를 보고 이 직접 교실 하지 않더라도 위치를 알아내서 하거든요. 2세대는요. 로봇을 직접 만지는 사람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비전총이거나 원격에서 최적으로 교시하는 이런 기술들이 필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기존의 관절 교시나 조교 교시를 떠나서 누르라는 지금 보시죠. 임피던스 교시라고 해서 임피던스 제어 기반으로 관절 공간에서 축별이나 축별로 이동을 하거나 축별로 회전하는
저는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저, 그, 상담 부처님 분들은 이 비전 센스를 이용해서 그, 이 병목점을 비전으로 인식을 해서 그렇게 이동을 하는 영상교실. 저, 하단에 있는 저것도 우리가 이제 기술교실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 경로로 전개, 경로 위치로 전개되는 게 아니고요. 속도, 가속도, 힘, 어떤 이런 기술들을 로봇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교실을 할 것인지입니다. 지금 이제, 네, 이제 그리고 이쪽은 이제 이 굉장히 이동 매니플레이터와 같은 경우에는 사람 직접 교실이 힘드니까요. 그, 이제 그 시뮬레이터 공간에서 옵티멀 리처드 플레이를 하는 부분들이 이제 필요해서 그래서 이제 그 인피니트 제어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피니트 제어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피니트 제어를 통하게 되면 저렇게 뭐 위치 공간에서 움직인다든지 뭐 회전만 시키다든지 일반적인 저런 인피니트 작업이 가능하고요. 이거를 보시면요. 제가 이제 로봇 자체를 XY 면에서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둔 거고요. 놀라운 거는 지금 이게 HDP가 인피니트 제어가 돌아가고 있는 건데요. 보시면은 이 상황에서 전혀 센서 같은 게 없더라도 보시면 어떤 언노운 그 이 디스터런스가 관절 중간에 가해지더라도 시스템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비행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우수한 기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센서가 없더라도 우리가 사실 다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 교실 같은 부분들도 시간상.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로봇을 이제 손을 만져서 직접 교시하는 게 아니고요. 손을 만져서 하게 되면 굉장히 더 동적인 운동을 기술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하려면 이제 반드시 이제 어떤 그 원격의 어떤 디바이스 통해서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기후학적인 구조나 이런 하다 보니까 이제 속도 제한에 걸린다든지 아니면요, 우리들이 이제 실제로 이게 넘어지지 않게 하려면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충돌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자기도 마음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그 QPR 기법을 통해서 사실 보시면은 실시간으로 그런 경로들을 다 계산을 제한들을 반영하는 실시간 경로 수정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스킬 교실과 같은 동적인 운동을 원격에서 트랜스파머리 가능하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 위해 다양한 어떤 그 엑셀레이션을 교실한다든지 저촉력을 교실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이런 필터링이라고 새로운 기법을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런 이제 대전치 교실들도 하고 안전 기능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1세대 안전 기능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토크 센스를 가지고 직접 측정을 한 다음에 충돌이라고 여기가 진짜 무조건 멈추는 게 이제 1세대보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1.5세대는 센서 없이 충돌을 측정을 하고 그리고 충돌인지 아닌지를 학습을 통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다 더 정밀하고 좀 신속한 이 충돌 관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바라는 것은 이 세대는 어떤 이 비전 센서가 다양한 센서를 활용해서
충돌을 예측을 하고 이 충돌이 예상이 되면 실시간으로 경로를 변경시켜서 작업을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액적, 제일 액티브하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많은 제품, 결과들을 내지는 않고 있어요. 현재는 유로메카는 1.5세대까지 와있고 대부분의 하품 로봇은 1세대에 1세대 5세대 중간 정도에 머물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들이 이제 그 딥러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셔터 로봇을 저희들 충돌관도 알고리즘을 구현해서 도입을 하고 있고요. 손가락 하나 정도의 힘을 저희들이 이제 구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은 연구들을 해오고 있고요. 실제 좀 재밌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그 모멘 옵저버 기반으로, 그러니까 통상적인 이제 임계치 기반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충돌 감지제라는 그 어떤 시간, 실제 충돌이 발생했을 때 이 몸의 목적은 한 50 밀리세컨드 정도, 50 마이크로세컨드 정도에서 50 밀리세컨드 정도 딜레이가 있어야 충돌 감지를 하는데 반해서 이 신경망을 통해서 때는 그냥 절반 정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갑자기 극단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임계치를 낮추게 되면요. 그 기존의 방식은 이렇게 이제 오타를 하는 거예요. 실제 충돌이 아닌데 충돌이라고 자기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력망을 통해서 했을 때는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잘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들이 하나가 이 충돌 시력망의 시계열을 학습하는 것들이 학습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어떤 이 일반화 성능이 있다는 것들을 증명을 하지 못하고 실제로 이제 입증을 했는데 실험으로 이제 어떻게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전혀 다른 모델에서 다른 학습을 가지고 학습한 데이터를 가지고 전혀 다른 로봇의 다른 학습에 대해서 했을 때 동일한 충돌을 했으면 된다는 것들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협동 로봇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웹캠을 이용해서 영상 신호를 블랙박스와 같이 취득을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원격지에 있는 로봇을 그래서 본사에 있는 직원이 우리가 티치 컨텐츠로 접근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까지도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또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 협동 로봇이 지금 이제 경계를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협동으로 하시는 가장 이제 좀 그 뭐 약점이 이제 어떤 그 약점이 같은 그 스피드거든요. 근데 그 유료메카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기존의 산업용 로봇을 협동 로봇의 제어기와 제어 알고리즘을 붙여서 협동으로 하고 하자. 그래서 기존의 산업용 로봇이지만 직접적인 충돌을 하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바로 그대로 들어가면 합동 로봇과 같이 움직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이 로봇이 굉장히 이제 빠르게 산업용 로봇과 같은 스피드로 작업을 하다가
충돌이 예상이 되거나 감지가 되면 속도를 치더니 이런 방식의 어떤 그 방식을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제일 이제 새로운 이제 아이폰이라는 이제 새로운 라인업을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금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지능이 올릴 필요 있지만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라이다와 같은 시스템을 이용해서요. 라이다가 사람을 감지했을 때 거리에 따라서 속도를 실시간으로 늦춘다든지 그래서 사람이 이제 극단적으로 사람이 붙게 되면 어떤 그 한착식 티칭 디바이스를 가지고 이제 도시를 하고 이런 식의 스킬이라든지 뭐 이런 좀 굉장히 좀 새로운 컨셉인데 이런 라인업도 가능하고 이게 3km부터 20km까지 IP67 등급까지 전체 라인업을 갖추고 있어서 조금 이제 실제 대기업 양산 쪽에도 협동 노릇이 좀 도입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뉴로메카에서는 이게 개발 쪽의 생태계를 만들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회사들보다도 이 뉴로메카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는 SDK라든지 API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활용해서 어떤 싱귤래리티의 로바스트한 부분이 재활용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쓸 수가 있고 현재 또한 24군데 정도의 학교에서 저희 SDK를 가지고 지방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것으로서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던 내용을 좀 설명을 다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제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이제 잘 되었을 때 사실은 어떤 시스템의 한계라든지 애플리케이션의 바운더리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학회에 참석하신 모든 연구자분들이 하시는 것들이 실제 지금 쓰이고 있는 이제 이 협동 로봇에도 아주 막 액티브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것들을 저는 알려드리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제적인 운영 것들에서 이런 그냥 반사점을 잠깐만 플로어에서 한쪽에 간단한 질문 있으시면 대표님께 말씀을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토크 외환을 그 관측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직접 구동 방식 외에 간접 감속기 같은 것이 사실 측정이 굉장히 어려울 걸로 저는 예상이 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일단 센서 없이 충돌을 감지하거나 직접 교체를 하려면 하드웨어적인 가장 리미트는요 감속기가 이제 그 옆 구동 방을 해야 됩니다. 액트라이빙을 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힘을 줬을 때 움직일 수가 있는 상태가 미니멈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굉장히 감속기가 크다거나 마찰력이 커서 우리가 밀 수 없는 경우는 그걸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런 지금 현재 협동 로봇들은 뉴로메카에서 12kg까지가 1.3kW에 이제 모터까지 쓰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하방 드라이브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들은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제 사이클로이드라든지 좀 큰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그걸 할 것인지 뭐 센스를 붙이든지 안 붙이든지 그런 충돌을 구별해내는 그런 알고리즘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하모닉 드라이브를 쓰는 경우에도 감속기의 제곱의 형태로 감쇄가 되기 때문에 센싱이 어렵지 않을까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마찰력이라든지 열의 제어적인 이제 그 좀 기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직 뭐 어쨌든 그런 부분들 실제로 아마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제 그 하실 텐데 조금 더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더 좋은 알고리즘 만들어 내시면 산업계에서 바로 이것을 쓸 수 있거든요. 질문 하나 정도는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주시면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냥 말씀. 네, 박희찬 전자사장님.
영남대표 2차인데요. 그 저도 뭐 비슷한 연구를 실험실 레벨에서 되게 많이 했고 그 현장으로 가져오시는데 되게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고 저도 뭐 비슷한 경험도 있고 해서 마찰을 어쨌든 잘 모델해야지 모멘텀 관측을 하든 보상을 하든 할 텐데 이게 또 그러니까 에이징을 하시기는 하시지만 구동 시간이라든지 그날그날 또 온도라든지 습도 그 다음에 부하량에 따라서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대역이랑 그 사이에서 딜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점을 선택하셨을지 되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거를 극복하시는 방법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제로 이제 그 굉장히 정확하세요. 이게 그 에이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에이징을 거치면서 마찰력이 보상되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좀 스텝이 맺힙니다. 실제로 뉴로메카에서는 우리가 이제 액추에이터를 만들거든요. 스마트 액추에이터를 만들어서 액추에이터를 48시간 동안 에이징을 합니다. 에이징을 시키다 보면요. 그런 우리가 에이징이 완료되었구나 하는 그 시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어떤 그 전류의 패턴이라든지 특히 온도 같은 부분들 왜냐면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에이징이 끝났구나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로봇에 조립을 한 다음에 우리가 48시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48시간이 필요한가? 이 부분에 조금 더 많은 연구를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현장에 적용을 해서 활용을 하면 할수록 이게 에이징을 계속 이제 시키다 보니까 마찰력이 점점 더 좀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것들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약간 좀 적응적인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현재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단계까지 아직까지 뭐 적용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마찰력 보상이 궁극적으로 아주 그러니까 마찰력을 100% 보상하는데 목표를 두고지 않고요. 한 50% 정도만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그 직접 교시나 충돌 감지에 충분한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보상을 해서 그런 문제들이 나머지 마찰력 부분은 아까 H-Split 제어기라든지 다양한 문제 제어 알고리즘 내에서 그리고 뉴로메카 이 로봇 제어 알고리즘 굉장히 원활하게 동작하는 핵심적인 또 요인 중에 하나는 이 뉴로메카 이 제어 알고리즘과 제어기가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통 쿠카 같은 경우에도 한 1kHz 정도에서 전류제한도 많아서 저희는 임피던스 제어를 4kHz 또는 8kHz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빠르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실제로 연구소나 여러분들 하시는 분들보다는 저희가 조금 더 원활하게 이제 얘가 조금 이제 동작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럼 이것을 첫 번째 기조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발표 주신 박정우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10분부터 이제 일반 세션이 시작합니다. 이 세션에서는 우수신진 연구자